평소에 한국말을 해도 중국어가 잘 들립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다. 믿어 의심하게 되는데요. 잘 안 될 텐데. 별로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적응을 잘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인상한 동원들이 중국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미국도 가시고 뭐 그러셨는데 중국어는 좀 니하오 이거는 니하오 쉐쉐 거의 거의 13억 중국인에게서 배운다. 13억의 숨은 보물을 찾는다. 중국어를 알면 중국을 안다. 거의 거의 이 중국 아니에요. 중국에, 그것도 중국의 중심 천안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커이커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 분? 아, 간단하게 설명해 줄까요? 네. 영어로 오케이, 이런 오케이. 뜻이에요. 커이커이. 커이커이! 두 분, 중국어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커이커이! 아,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커이커이를 외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네. 우리가 이곳 천안문까지 쉽게 온 게 아니죠? 눈물이 납니다, 사실. 죽을 뻔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 이렇게 뺏삼 말라가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 두 분 정말 한이 많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곳 천안문까지 우리가 오게 된 우여곡절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봐도 될까요? 하이! 세계 중심으로 떠오른 초거대 시장 중국.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어 열풍. 13억 중국을 알기 위해 중국어 잡기에 나섭니다. 이렇게 모였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중국어를 배워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교실에 들어와 있는데 막막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 셋을 이렇게 모아놓고 네네. 선생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미안하지 않아요? 그럼 이 코너를 여기서 접을까요? 나는 딴 걸 할까? 중국 요리 만드는 걸 쪽으로 할까? 커이커이 공식 중국어 선생님. 중국어의 바다에 빠뜨려주마. 이승의 선생님. 이렇게 뭐 좀 나와서 틀려 그러면 정말 싫었잖아요. 아, 나가라 그러는 거 좋았죠. 나가. 너 나가. 운동장에서 빵도 사 먹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중국어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성이 있어요. 중국어가 마치 노래 부르듯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유. 중국어에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억양, 즉 사성이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바를 일성으로 발음하면 바. 숫자 8. 이성으로 발음하면 뽑다. 삼성은 터져. 사성은 아버지란 뜻이다. 같은 단어라도 성조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어의 문턱에서 좌절한다. 기본적인 사성은 우리 모음과 함께 배워보는 거야. 알겠죠? 네. 일단 몸을 꾸정하게 했어. 꾸부정이요? 네. 꾸부정. 펴면서 시작. 마. 이렇게 쫙 펴면서. 알겠죠? 시작. 마. 마. 일성은 끝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성을 할 때는 손으로. 마. 이게 그러면 응. 음악적으로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노래를 좀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하겠네요. 그럼요. 음 하나로 끌기는 제가 정확하게 5분 45초까지 해봤어요. 끌기 한 음으로. 마. 이어지고 있네. 이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성으로 이성.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이성으로. 네. 이성은 이렇게 잡아보세요 한 번. 이상해서 얼굴만 빼는 거야. 마 시작. 마 시작. 마. 마. 알겠죠. 어. 채널을 지금 돌리신 분은 무슨 에어로빅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강사가 돼서 틈틈이 알려줘야 돼요. 네. 이게 뭔지는 알려줘야 돼요. 중국어를 배운다. 네. 삼성은 좀 어려워요. 중간에 숨이 쑥 내려갔다 다시 올라야 돼요. 자 다리 벌리고 네. 큰일을 치릅니다. 시작. 마. 시작. 마. 시작. 마. 여기는 이게 양경계예요. 저 아직도 제대식이에요. 제대식이에요. 왜 이래요 진짜. 알았어요. 뭐 알았어요. 마. 그리고 사성은 김용만 씨도 아기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걸을 가다가 사탕이 떨어져 있어. 네. 어떻게 해요 아기들 특성. 집어서 먹으려고 그러죠. 그때 어허. 어떻게 해요? 야! 씻어 먹어! 그러지. 야! 시작! 야! 그거예요. 그게 질러대는 게 사성입니다. 개개인이 한 번씩 해보죠.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박경림 씨 뭐? 마! 조금 더 높여야 돼요. 손이 낮아있으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아. 시작! 마! 너무 높았어. 너무 높아. 시작! 전직 가수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시작! 마 시작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성 시작 마 시작 마 오케이 삼성 시작
마? 잠깐만, 이거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운동이 되는 게 왜 이렇게 땀이 나요? 무슨 지금 아직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이미 삼성하는데 땀이 나서 중국 무술 배워요 지금? 사성은 자신 있어요. 시작! 마! 일성부터 일성이요. 마! 잘했어. 그 다음에 마? 삼성은? 마? 사... 마? 그 다음에 마? 코코지 코코코 마? 그 다음에 마? 마? 잘한다고 계속 그렇게 쳐서 나도 계속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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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워 나! 사성은 마! 오케이. 자, 우리 박경님 씨. 맨 앞에 거 이성이네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시작! 링! 링! 하면 시작! 링! 그렇죠. 뭔가 빠져나온 링. 듯한 느낌. 영화 링에서 나오잖아요. 링! 링! 처음 시작하니까 몇 성 됐어요? 1성이요. 그렇죠. 이! 아, 두 번째 강렬하게 꺾어줘요. 시작!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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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그럼 3도 다시 올라가. 쌍 시작. 쌍. 이번에도 또 꺾어지겠죠. 시작. 시. 스. 시작. 스. 5대 때쯤 돼. 이제 쉬어갈 때야. 오. 시작. 오. 오가 아니죠? 좀 에로틱하네요. 오. 오. 아니 우리 그러면은 게임을 하나요? 네. 뭔 게임을 해요? 간단하게 단어가 만약에 떡볶이다 그러면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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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해서 누구 한 명 걸리면 때리기예요. 요거 요거. 자, 링 빼고 1, 2, 3, 4, 5만 해요. 어 그렇죠. 어. 아니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해요. 그냥 쪼 1부터 그렇죠. 10까지. 못 외워요 나. 그럼 일로 와 바꿔라. 아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안 보여요. 이. 열. 산. 쓰. 잠깐. 링. 이. 시작. 이. 이. 열. 산. 씨. 이걸 왜 하자고 그러냐 하자는지. 자. 아, 쓰. 다시. 게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해보자는 거. 그렇죠. 네. 이. 알. 또. 네, 틀리지 않았나요? 이. 아! 오, 소리 너무 컸어. 아, 김우 씨. 진짜 때리네요. 진짜 때리죠. 이야. 제가 대신 때려줄까? 아, 잠시만요. 네. 진짜 때리는 거예요? 어, 그럼요. 이야. 왜냐면 좀... 사랑의 매죠. 아, 야, 저 그게 더 무서워요. 아, 그래, 알았어. 빨리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때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아니, 전 넘어갈게요. 아니, 왜요? 하세요. 괜찮아요. 진짜 이래가지고 어디가 급격히 IQ가 30 떨어진 애가 있네? 내가 쳐가지고. 너무 세게 치거든요. 괜찮아요. 30, 이왕 이렇게 30 되면서. 뚝뚝 떨어져요. 해요, 해. 자, 이. 팔, 쌍. 아니, 표정이 말이죠. 때리세요, 그냥. 때려, 제발, 나 때려요.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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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때려. 야, 야, 이거 안 때리면 나 죽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자학도 들어가고 모든 게 들어가야 되고. 날 때려요. 아니, 알겠습니다. 아까 보자. 아! 자, 어느 손님 마치죠. 네, 마치죠, 여기서. 자, 시작. 2008년 올림픽 개최 예정인 중국의 수도 북경.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도시로서 서울 면적의 약 28배, 인구 약 1400만 명이 살고 있다. 오늘의 미션!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국진, 용만, 경림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경 중심에 위치한 천안문에 도착하라! 야 이제 시작이 됐네요. 아,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탔어요 지금. 사실 우리끼리가 한번 불안하지 않습니까 해서 아 우리 시부가 한번 계세요. 시부. 어, 우리 가시부입니다. 예. 강강이 선생님. 아 뒤에 계세요. 어 저희가 지금 배운 게 지금 뭐 숫자하고 사성 갖고만 도전을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내리자마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선 북경에 도착해서 네. 북경의 핵심지. 네. 천안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어, 택시 타고. 그렇죠. 천안문, 그럼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되겠지만은 네.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편안하게 택시를 타고 천안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항이고 천안문 저기 한 10분이면 도착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웃어보는군요 여러분. 제가 이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빈택시입니까? 된다고 그러네요. 자, 타겠습니다. 이게 지금 빈택시인가 봐요.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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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speak English? Okay. No English. No English. Okay. So, 미치겠다. 천안문을 뭐라 해. 천안. Heaven. Heaven. Sky. Sky. Heaven. 영어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잠깐만. 오케이. How can I say what it is? 我知道去那个什么地方那个。 天台. 아 이게 중국 사람들만 쓰는 약자인가 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천안문 그래갖고 천문 이렇게 쓰는데 이분들은 이게 천안문인가 봐요. 오케이 끝.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 또야 이거 젠다 heaven door. 헤븐 천문 헤븐 스토어. No making on heaven star.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지 말고. 你好. 천안문. 天安门. 天安门. 天安门是吗? 버스로 가는 게 뭐지? 가는 거? 가다. 갈고. 갈고. 갈고는 갈고. 갈고. 지하철. 아, 지하철. 지하철. 거의.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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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们坐108到安定门下车，然后再找那个。 안티문까지 가나 이거야. 안티문. 坐地铁到天安门很快啊。 안티문까지 가서 지하철 타고 천안문까지 가라는 거죠. 거의. 오케이. 안티문. 안정문. 오케이. 안정문. 안녕. 야, 이게 차장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거 따로. 지금 예전 우리 어렸을 때 차장이 있었을 때랑 똑같이 후불제예요, 나. 그죠? 야, 여기 남자 차장이 있어.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막 오라이 하고 갔던. 아, 여자 차장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남자 차장, 여자 차장 다 있어. 내립시다, 우리 차를. 왜? 여자 차장인데, 저. 안정문? 안딩문? 안딩문? 안딩문. 우와? 하차. 컷? 可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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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可
편하거든요. 옛날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지만은 네. 지금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아.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아. 개인 자가용도 많아지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맥힙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의사소통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10분은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정확하게 1분 45초. 진짜 뭐 너무 뿌듯하고요. 지금 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 저기 벌써 톨게이트가 이렇게 기둥이 아주 굉장히 고전스럽죠. 여기 뭐라고 써 있는데 저거는 중학교 때 안 배운 거네요. 뭐라고 써 있는지. 비추지 말아요. 비추지 말아요. 저기요. 비추지 말아요. 아이고 예.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안전님까지 아, 왔어요. 아, 다행이네. 바이바이. 자, 아니, 근데 말이죠. 저는 가만. 그렇죠. 예. 예.
천안문하고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예를 네네. 들어서 천안문 어떻게 갑니까를 갖다가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어요? 여기에서만 한 마디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예. 어떻게 가냐? 그것은요. 怎么走라고 합니다. 천안문 怎么走? 맞습니다. 레이지 알파벳인데? 저는 제가 이걸 받았어요. 여기 베이징 서브웨이라고 지금 저기 써 있잖아요. 영어가 이렇게 반갑긴 처음이야. 내가 무슨 영어를 잘하는 놈도 아닌데, 어? 이게 그렇게 반갑냐? 참. 아, 산카이 이거. 산카이. 이거. 산카이 이거. 세 명에 20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0원이라니까. 이거 10원이네. 세 명에 10원. 산카이 이거. 아, 아, 아. 어. 저. 말 6개 바통네. 아, 이게. 못 물어봤네. 물어봐야 돼요. 이게 소심해져가지고 네. 저는. 지금 저는 근데 이상하게 외국에 나면 이렇게 난 소심해. 제가 애성적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나 홀로 넘어 그때 흥부가 들어와서 하는 말 흥부가 기다렸다 흥부가 기다렸다 제가 또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걸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패션, 뉴 패션, 뉴.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이거 국경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앉아도 봐야죠. 어우. 근데 이쪽 사람들도 이렇게 노인분들 오시면 자리 양보해주고 이런 게 문화가 있어요? 어때요? 사실은 자리 양보해주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할아버지 사실은 자리 좀 양보해주세요. 내신님. 지금 제가 자리 양보하는데 뭐라고 지금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중국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 뭐 하나 물어보자. 네. 내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네. 이 차 탄 거 맞냐? 라고 네. 물어보신 겁니다. 아, 두 분이 얘기하시고 네, 네. 상황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천안문이 아닌데 내려줬어 이 아저씨가. 아니, 분명히 천안문은 이렇게 TV에서나 이렇게 책자에서 보면 이렇게 문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남대문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저기 저거 지금 천안문 모양이 아니거든요. 천문. 1420년에 세워진 천단은 중국의 황제가 하늘에 오곡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며 1998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I'm not sure. You know. Chinese? 천안문 쉽네. 제가 지금 천안문을 가는 길인데 말이죠. 어우, 너무 맛있어 보이네 다, 그죠? 삼태 수유 서비스. 저 뭐예요? 야 이걸 이거 전갈인데 정말 멘탈이 여기 여기 귀뚜라미. 우리나라에서 보면 말이죠. 그 번데기 먹듯이. 아, 번데기 먹듯이 이게 뭐예요? 전갈 그죠? 네. 간장, 네. 간장. 네. 간장을 뭐라 그래요? 간장? 짱요. 중국 음식에는 간이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일반적으로 간장 같은 걸 안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짜네. 너무 짜요. 간이야, 지지량배 사가. Along the Chinese River. 他的英语比汉语更差，你没有关系，你告诉他。 안녕하세요. 한번 쓰이 야, 아니.
우리 지금 천안문 찾아가고 있거든요. 걸어가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방법 없어요? 쌀눈 쳐. 예? 쌀눈 쳐라고요. 자전거. 아저씨가 끌고 두 명 식한 거.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는 가족끼리 곧 있으면 이제 도착할 것 같은데. 예, 아,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예. 개문! 천안문. 중국 북경에 있는 자궁성의 정문으로 과거 중국 황실의 신대사가 거행되던 곳이며 중국 현대사의 상징물로서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다. 지금 뭐야? 아, 진짜 제가 3시간을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 우리 너 찾으러 대사관 갔었어. 방송 보면 뻔히 나올 건데 진짜로요? 아니. 그게 나오지? 네. 아니 근데 오자마자 혼자 이렇게. 아, 예? 전태 씨 타자마자 의사소통이 바로 돼가지고 바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얼굴이 좀 야유였는데 약간 고생은 좀 고생 안 했어요? 아 무슨 소리야 저는 그냥 나중에 방송 보면 다 나오는데? 어디 한 군데 대련다 왔어요. 아, 아. 오늘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가 어렵게 만났어요. 아, 네. 진짜 뜨겁네요. 말 좀 넣어요. 이게 원래 뜨끈한 물에 발을 넣어야 그래서 지금 피로가 저희가 아, 잠깐만. 제가 잠깐만. 그래서 저희가 안 뜨거워! 방금 누가 내나요? 선생님이 내시나요? 오늘 제일 못한 사람이 난 또 쏘는 겁니다. 어머 이건 또 뭐야? 자 이게 하기 전에 옆으로 이렇게 있다가 네. 오면 딱 하고 네. 그렇죠. 네. 오를 자기가 보는 건 아니죠? 네 그럼 우선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연인들은 사랑의 증표로서 배를 서로 나누어 먹는다. 아 이거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과일을 나눠 먹어요. 복숭아. 복숭아? 덧없는 이야기고요. 예. 자. 멕시코인가요? 펠리 그래서 배를 나눠 먹는다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헤어진다라는 발음과 똑같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배나 그 김은모 씨 말했던 복숭아가 아니면 네 딸기입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이 되셨어요. 얘기를 해주셔야죠. 왜 아닌지 설명을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배에 대해서는 충분했네? 네. 오, 생각해보니까 너무 충분했잖아. 네, 잘못하면 감점 받습니다. 중국 사람도 네. 개업식 때는 네. 괴종을 선물로 한다. 하나, 둘, 셋. 당연히 아니죠. 중국 사람은요, 괴종 시계를 우리가 쫑이라고 그럽니다. 쫑난다고? 네, 그리고 물 주다라고 할 때는 줄 송자를 쓰는데 네. 송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송종은 임종을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아~ 북경대 청와대는 중국인은 성적이 좋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찍어도 맞네. 노골적으로. 솔직히 몰랐거든요. 자, 북경 사람은 성적이 좋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은 북경 사람이 아닌 중국의 22개의 성이 있는데 만약에 TO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기회조차 없는 거죠. 중국에서는 8과 6이 들어간 숫자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기본적인 거죠. 아, 왜 그래요, 진짜? 6과 8. 응. 6이 그 목단이에요. 8이 공간 밤이 있어요. 욕은 희망을 뜻하고 발은 달이 떴어요. 네? 모든 것이 좋은 얘기예요. 지금 다 맞췄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얼마 안 자, 남은 것 같은데 네.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는데 네. 몇 점짜리입니까? 50점으로 할까요? 여보세요? 지금 4점짜리 문제야. 마지막 문제 뭐예요? 다 맞추면 55점 만점. 미리 얘기하시죠. 이분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럼 이번에 한자 문제입니다. 이것의 뜻이 뭐냐. 금자타. 네. 금자. 아하. 수출. 수출. 아닙니다. 에펠탑. 안테나. 피레칩. 탑이니까 자유여 신청은 아닐 거고. 금자타. 지붕. 아닙니다. 피라미드! 아, 네, 맞습니다. 알았는데. 피라미드, 그렇지! 우리 셋이 하면 6만 원이니까 두 분이 3만 원씩 되죠. 됐어, 됐어. 앉아있어. 돈을 아직 안 주고 있어. 돈을 어디 있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 아!
아, 뭐 많이 자충우더라고 했지만 부딪히다 보니까 어, 조금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겠다. 네. 네, 그런 거 느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뭐 앞으로 저한테 펼쳐질 정말 많은 일, 그리고 저는 모험심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을 알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중국 문화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우리 그럼 끝까지 잘할 수 있죠? 가이, 가이! 13억 중국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코이 코이. 다음 주에는 강인한 생활력이 넘치는 중국의 시장을 찾아가 중국인만의 뜨거운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코이 코이. 그들의 중국 문화 대탐험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